이해란입니다. 아, 지금 그 우리 문재인의 마음은 김정은한테만 가 있죠. 예. 네, 우리나라 속담에 황소 마음 콩밭에만 가 있다고 문재인 마음 속에는 오직 김정은밖에는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김정은이가 별의별 지랄을 다 해도 김정은이는 꼭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꼭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마음속에 김정은이만 두고 있던 문재인도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지금 문재인이가 저지른 국가 반역 죄악이 몇 가지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예, 사법부라는 자들은 이게 사법부가 아니라 예, 편법부예요, 편법부. 예, 자기들 편만 편들어주는 편사들이 모인 게 지금 재판부입니다. 그걸 재판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이제는 우리가 사법부를 사법부라고 인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불법정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김정은이가 올해 초에 자기들 건국절 그 공산 왕조 70주년을 맞으면서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9월 9일에 그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라고 하는 저희들 인터넷 신문에서 또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란 TV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죠? 오늘 저녁에 가셔서 다 구독 눌러주세요. 예. 이해란 TV에는 실시간으로 김정은이가 무슨 꼼수를 쓰는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문재인이가 올 거니까 문재인을 맞을 준비를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난 7월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문재인은 9월 9일에 평양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랬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미국에 딱 걸렸어요. 미국에서 못 가게 하니까 언제 간다 그래요? 9월 10일 이후에 간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또 어떻게 하냐? 9월 9일에 하게 된 그 행사를 늘려서 보름 동안이나 한대요. 언제까지 하냐? 9월 15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려고? 문재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은 왜 이렇게 문재인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바로요, 그 문재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열병식이잖아요. 열병식? 열병식이 뭔지 아시죠? 군사 퍼레이드. 예, 그죠? 예, 군사 퍼레이드에서 이번에 아마 핵무기도 좀 자랑하고 ICBM도 자랑하고 이거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한테 이걸 보여줘서 문재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겁내는 거잖아요. 아니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전쟁 난다고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말하면 전쟁이 안 난대잖아요. 전쟁이 안 나요? 문재인이가 지금 종전선언 이끌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쟁 납니다. 문재인이가 종전선언 끌어내면 반드시 전쟁 납니다. 예. 예, 문재인은 지금 9월 9일에 원래는 9월 9일에 평양 가서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우리끼리라도 종전선언을 좀 하자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같은데 예, 자기들끼리 하는 게 종전선언입니까? 종전선언은요 원래 미국하고 중국하고 예, 북한하고 이 전쟁 참가국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은 지금 이게 미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도대체가. 예? 미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지금 온갖 꼼수를 다 쓰면서 경축산지 뭔지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미국을 끌어들여서 철도공사를 한다는데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아니 뭐가 아쉬워서 철도공사에 참가합니까? 이런 돌대가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하면 됩니까? 네. 대통령이 공범자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너무나도 슬픈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벌법,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역적 같은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희가요, 이 대통령에게 따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 광장으로 나오라고 하든지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라고 하든지 문재인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됩니다. 왜 이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많은 역적 같은 짓을 하는지 이거 말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풍지 박산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풍지 박산나고 있어요. 이 국가의 재벌을 이렇게 막 탕진하고 국가의 국력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자가 역적이지 다른 게 역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들러붙어가지고 예, 꼼수를 쓰려고 하면 이 청와대의 저 주사파들, 예, 이 문재인은 김정은과 함께 역사의 지역으로, 역사가 지명하는 그 지역으로 꼭 빨려 들어갈 거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 하늘이 무섭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쉬운 데로 가고 물은 골수로 간다. 죄를 지은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 거예요. 예, 우리가 어느 날 약속을 해서 다 단결해가지고 이제부터 한 달 작정하고 농성을 해서 문재인을 광화문 광장에 끌어내다가 국민의 이름으로 물어야 됩니다. 석탄 밀수를 왜 했는지 우리나라에 그 탑으로 우리나라의 쌀값은 왜 오르고 있는지, 종전선언은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김정은이를 왜 그렇게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니 올해 두 번이나 만났는데 왜 자꾸 만나요? 에? 김정은이 자꾸 만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에, 김정은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무 책임도 없이 최저임금만 맞짝 올려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게 하는 거 왜 그러는지,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왜 이렇게 최하로 떨어뜨리는지, 물가를 왜 이렇게 상승시켰는지, 이 나라를 왜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지, 물으려고 물을 해도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막 너무 많아서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이거 우리 문재인한테 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 애국자들의 심장에서 피가 뛰는 한 문재인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예.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권과 산적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나라로서 영원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북한 땅에, 북한 주민들에게 반드시 우리들이 그동안 70년 동안 누려온 이 번영과 풍요의 이 체제를 꼭 선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합시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냅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